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자영 원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병원 나와서 이암 면역 클리닉을 운영한 지 지금 한 7년째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암 면역 클리닉 운영하면서 정말 놀란 게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이 일본에 가서 NK 치료 받는지 몰랐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NK 치료 받으러 일본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NK 치료도 많이들 받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이 NK 치료들 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치료인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는 치료, 면역세포 치료랑 뭐가 다른지 좀 제대로 알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만 좀 잡고 가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결국 오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요. NK 치료든 또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NKT 치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NK세포의 개수예요. 내가 맞는 NK세포가 몇 개냐. 그러니까 배양을 해서 다시 내가 NK세포를 맞는 건데, 지금 현재 이제 허가된 거는 내거 맞는 거니까 내 NK세포를 다시 배양해서 맞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서 이제 NK를 맞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면역세포 치료, 이뮨셀 LC도 제가 결국 이것도 NKT 치료라고 했어요. 이거 T세포 치료 아니고 NKT 맞는 거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결국 중요한 핵심은 무엇을 맞든 세포의 개수예요. 몇 개를 맞고 있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배양 능력이 좋아서 몇 개의 세포까지 배양을 해서 내가 맞고 있느냐가 핵심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가서 NK 치료를 맞는 분들한테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출하돼서 내가 맞게 되는 그 면역세포 치료가 몇 개까지, NK세포 개수 카운트 몇 개를 보장하고 맞게 되는 치료인지 그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NK는 세포의 개수가 관건이다. 자, 그러면 이 NK 치료가 왜 세포의 개수가 관건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이제 면역세포는 NK세포도 있고, 뭐 T세포도 있고, B세포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호중구도 있고, 뭐 이렇게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이 면역세포들을 토탈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혈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백혈구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세포들이 있는 건데, 자, 이 중에서 이 NK라는 면역세포, 자, 이거 우리 몸에 원래 있는 세포인데, 이 세포가 그러면은 왜 암세포 면역에서 중요하냐면, 이 세포는 1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상하게 생긴 세포, 수상하게 생긴 세포를 캐치해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NK를 따로 배양해서 맞으려고 하는 건데, 단점이 있어요. 이 NK세포는 힘이 강한 세포가 아니에요. 자, 우리 면역세포 중에서 힘이 정말 강력한 세포, 암세포를 막 암덩이 막 이렇게 큰 거를 그냥 확확 다 없애버릴 정도로 힘이 정말 강력한 면역세포는 누구냐면 T 면역세포예요. 그래서 원래는 암 면역세포에서 기능이 정말 중요한 게이 T 면역세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병원에서 하는 면역항암 치료라는 거 있잖아요. 키트루다, 뭐, 옵디보, 티센트릭. 자, 이런 치료들, 이 면역항암제라는 치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식별하는 능력의 길을 열어주는 치료를 하는 게 대학병원에서 하는 면역항암 치료예요. 이거는 면역 세포 치료가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언제 한번 또 시간 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한번 이 면역항암 치료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진짜로 이 암세포 덩이를 확확 죽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세포는 T세포예요. T세포. 자, 그런데 NK세포는 T세포만큼의 힘은 없어요. 그리고 이 NK세포는 우리 몸에서도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총 면역세포 있죠. 우리 몸의 모든 백혈구 세포의 한5% 정도 차지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세포가 아니고, 그 다음에 1차 면역을 감당하긴 하는데, 이 면역세포 중에서 이 NK세포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 7일 정도 작동하고 나면은 수명이 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NK세포든 NKT세포 이뮤세렛이 맞는 스케줄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이유가 이 이유예요. 수명이 한 일주일 정도 다하면 죽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면역세포로 밀어주는 치료를 하는 게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치료 스케줄이고, 이유가 이게 수명이 한 7일 정도면 다한다. 특히 중요한 시간이 한 3, 4일 이내에 활동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NK세포 치료거든요. 자, 그래서 이 NK세포는 1차로 암세포, 수상한 세포를 골라내고 공격하는 능력은 좋은데 개수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수명이 짧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진 못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NK세포 치료를 받을 때는 강력한 힘을 그나마라도 좀 가지려면 NK세포 개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NK세포를 맞던, 한국에서 NKT세포를 맞던 중요한 거는 개수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몇 개가 보장되는 세포치료제를 맞느냐가 사실 치료제 기술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NK 이 면역주사를 맞을 때 이 회사들마다 사실 원하는 치료 개수는 제가 찾아보니까 보통 10억 개인 것 같아요. NK를 한번 맞을 때마다 한 10억 개 정도 맞게 하고 싶은 게 이제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뮤셀LC 같은 경우는 그 안에 NKT세포가 몇 개가 들어있느냐. 자, 이뮤셀LC 같은 경우는 NKT세포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T세포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거를 맞는 건데 토탈 세포의 개수가 출하될 때 개수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10억 개에서 한 200억 개 사이의 토탈 세포 개수가 있다라고 출하표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논문을 봤더니 자, 이 이뮤셀LC에 대한 논문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간암 3상 임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간암 3상 임상을 할 때 세포 토탈 개수가 몇 개로 돼 있냐면은 적어도 60억 개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세포의 개수가 60억 개 이상이면 그 중에서 NKT세포의 개수가 몇 개냐면은 NK세포는 보통 토탈 T세포 중에서 한 10에서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논문에서 보면은 보통 한 20% 이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0억 개 이상에서 20% 이상이면은 10억 개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암 임상, 3상 임상 논문에서 시행한 그 이뮤셀LC 그 면역세포 치료제에서조차도 거기에서 들어간 NKT세포의 개수가 적어도 10억 개 이상이 보장된 치료를 그 간암 환자분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0억 개라는 수치가 사실은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 상황에 따라서 내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 배양될 수 있는 개수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세포치료제를 할 때는 공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세포치료제를 만드는 그 공정에서 꼭 지켜야 될, 준수해야 할 공정을 뭐 A, B, C, D 공정이 있으면 그 공정을 제대로 잘 다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세포치료제를 진짜 맞기 전에 내가 맞게 되는 세포치료제, 그 출하된 세포치료제 안에 살아있는 세포가 몇 개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세포치료제 이 허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이뮤셀LC 같은 경우도 KGMP라고 코리아 GMP 이거를 획득을 했고 그 결과 세포 개수가 늘 환자 상태가 좋든 안 좋든 항상 10억 개에서 토탈 200억 개 사이에 세포가 출하되도록, 그 다음에 그 안에 적어도 10% 이상의 NK세포가 포함이 돼 있도록, 그런 세포치료제만 출하될 수 있도록 허가를 낸 게 우리나라 세포치료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 이뮤셀LC 치료 받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중간에 연락 와서 배양 조금 더 해야 된대요. 기준에 안 맞는데요. 자, 이런 연락 받는 게 이유가 뭐냐면은 아예 그 세포치료 셀 개수 기준에 맞지를 않으면은 출하 자체가 불가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의 개수가 늘 카운트 돼서 내가 맞기 직전에 허가된 기준 이상의 세포가 들어있는 거를 맞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치료제인 거고, 자, 일본에 가서 맞는 경우는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게 그 공정이에요. 내가 맡게 되는 뭐 의원이든지 병원이든지 어떤 기관이 있으면은 그 기관이 세포 처리 기술에 대해서 어떤 공정, 그러니까 GMP 공정을 받은 곳인지,
그 다음에 내가 맞을 때 세포 치료제를 맞을 때마다 살아있는 NK세포의 개수가 몇 개 이상 확보된 것만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가 된 곳인지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세포 처리 기술 허가를 받은 곳이 워낙 여러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곳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곳마다 어떤 인증을 받았고 내가 정말 제대로 된 NK세포, 살아있는 NK세포를 정말로 맞는 거가 확실한지 그거를 꼭 확인하고 맞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면역세포 치료 이거 받을 때 정말 중요한 핵심은 살아있는 세포, NK세포의 개수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 너무 중요하고 그 공정이 안전성, 그 다음에 정확성을 획득한 그 공정을 하고 있는 곳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을 때, 출하될 때 세포의 개수가 늘 확인이 되고 그게 확보가 안 되면은 세포 출하 자체가 안 되는 곳이 맞는지 그거를 정말 꼭 확인하고 치료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 드립니다. 또 제가 세포치료에 대해서는 몇 편 더 이어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치료를 받던지요 제대로 알고 여러분 치료에 꼭 도움이 되도록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